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서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의사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남수단 국현의사회 아곡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고 온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된 지 10년 된 아주 신생국가인데 영토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아비에이라는 곳의 아곡이란 마을에서 환자들 진료와 현지 의료진 교육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서 만약에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사체를 어떻게 집까지 운반하지? 이런 비용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보호자가 저에게 살아있을 때 집에 가면 돈이 덜 드니까 죽기 전에 퇴원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돌아가서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치료를 위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붙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아무리 치료하는 의사지만 그 조건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못 내겠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붙잡아둘 수는 없어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라리아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키트고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를 할 수 있는 알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라리아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들을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심한 탈수로 입원 치료를 했던 아기가 생각나요. 생후 1.5개월 된 아기인데 내원했을 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엄마도 영양실조라 모유가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 아기를 처음 봤을 때 피부 가죽이 다 말라붙어서 굉장히 야유였는데요. 저희가 다행히 혈관을 잘 잡아서 초기 치료를 해서 안정화를 시켰고 영양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하루하루 포동포동 살찌는 모습을 보고 매우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언어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활짝 웃는 모습,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요.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을 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환자를 봤지 사실 다른 지역에는 제 도움의 손길을 미치지 못한 다른 환자들 더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경의사의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경의사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달려간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사항에 대한 증언활동, 필수의약품 접근권,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국경의사가 가진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 심한 탈수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런 일주일치의 영양치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만 원 정도라고 해요. 보통 2주일이면 하나의 영양치료 코스를 끝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만 원, 2만 원 과연 이런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소중한 후원금으로 지금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